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보험사를 통한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최고 13%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더구나 보험사들은 자금난을 대비해 약관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 제2금융권을 통한 서민들의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손해보험사들의 지난해 11월 기준 무증빙형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KB손해보험이 12.98%로 가장 높았고 흥국화재도 12.71%에 달했습니다. 생명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무증빙형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교보생명이 10.35%로 최고였고 한화생명과 흥국생명이 뒤를 이었습니다.